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일단 스킨이랑 그런 건 어제랑 똑같이 목이 막 잠겼단 말이에요.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. 이렇게 먼지가 나오거든요. 이 수분크림으로 저작업 수분크림 흡수를 시켜줍니다. 화장한 거랑 다르나요? 저 모르겠는데 어제 애들이 생얼 보고 놀라더라고요. 진짜 어이없어요. 아 이거 피부는 영어 라블레 알려줍니다. 영어 라블레 피부는 그냥 경락이 지금 따라왔어요. 컨실러 어머 미쳤다. 다 웃긴다.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니?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.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. 짜로 그리고 1대 완성됐어요. 이 섀도우를 발 거예요. 이제 눈썹을 바짝 올려줘. Get ready with me 찍고 있어. 일단 눈 아래도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. 멋있죠? 이 아이브로우로 비교살 라인을 그릴 거예요. 다크서클일 수도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. 손을 다 지우고 있어. 자빠졌어 지금. 여기 진도가 안 나가죠. 저처럼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은 몸이 힘들다고 화장할 때도 진짜 진이 빠져 진이. 보시기 블러셔로 넘어갔습니다. 블러셔는 맥 이 호피무늬가 솔직히 이 호피무늬가 예뻐서 한 거예요. 촌스러워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피치 마스카라만 쓸게요. 보이시죠? 눈이 확 커졌죠? 이게 바로 마스카라 빨이라는 거예요. 진짜 아 눈물 나와 진짜. 괜찮은 것 같은데? 어머 이거 뭐야? 이제 가볍게 됐어. 어떡하지? 하지만 당하지 않고 쉐딩을 할 건데 턱 깎기를 할 거예요.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아니 그리고 이 붓은 굉장히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피부에 자꾸 뭐가 나. 아까랑 그래도 꽤 많이 달라졌죠? 당연히 립은 이거죠? 콜레트 립스틱 꼭 사용해야죠. 콜레트 립스틱이 빠지면 안 되죠. 절대로. 굉장히 입술색이 고급스러졌어요. 이게 어디 거라고요? 콜레트. 콜레트 거라고요. 들으셨죠? 다 했나? 나 지민아 나 이거 써도 돼? 이 모자인데? 모자도 쓸 거예요. 사실 어제도 이거 지민이 몰래 썼거든요. 이렇게 귀엽게 기침하니? 되게 웃긴다 얘. 오늘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. 아까랑 많이 달라졌죠?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. 코바.